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60억 원짜리 최신형 탱크까지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효율적으로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해 퇴각했다는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8일 공식 트위터에 최신 러시아 탱크 T-90M이 완벽한 상태로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대당 약 63억 원에 달하는 T-90M 러시아 탱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탱크는 러시아도 약 100대 정도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주인은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흰색 깃발로 자신임을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허겁지겁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1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하르키우주 남쪽과 동쪽뿐 아니라 북쪽으로도 진격을 시작했다면서 러시아 국경까지 50km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약 3,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수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보급로로 쓰던 하르키우주 남쪽 이지움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돼 탄약과 장비들을 버린 채 서둘러 떠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무더기로 남겨둔 탱크와 무기, 러시아의 점령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군을 환영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모습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르키우 탈환은 사기 낮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성동격서식 기만작전의 승리로 전해졌는데요.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산시킨 다음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영국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의 잭 와틀링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군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황에서 받는 충격은 붕괴를 부를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철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러시아 지원 반군 최고위급인 비탈리 간체프는 12일 러시아 24방송에 출연해 우리 병력을 지키기 위해 철수 재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러시아의 후퇴가 전선에서 물러나 군대를 재집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러시아 당국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